풀박차 3차로. 아이고 뭐야, 여기 사고 났네. 풀박차. 어허, 여기서 이 사고 뭐라 그러나요 보험사에서? 풀박차이 상대차 8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나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한다.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가 경찰에 접수했대요.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하면서 그런 모양이죠. 어떻습니까? 이번 사고 오히려 상대가 경찰에 접수했대요. 1. 상대차 100%다. 2. 80대 20 적당하다. 3. 앞뒤 관계이기에 풀박차가 가해 차량이다.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. 상대차 100%가 68%. 80대 20 적당하다가 30%. 앞뒤 관계에게 불법차가 예찬이도 2%. 네. 이거는 100대 0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. 이번 사고는요, 100대 0은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서요, 내가 가죠.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깜빡이 켜집니다. 그럴 때 이때는 바퀴가 돌아가는, 물론 바퀴가 저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. 내 앞에서 저는 저자 날 못 볼 수도 있어요. 미리 좀 빵 해줬더라면. 여기서 미리 빵 해줬더라면, 근데 빵 이때 안 하고? 좀 늦었죠. 그래서 저는 100대 0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80대 20 정도 적당해 보입니다. 근데 상대가 오히려 경찰에 접수를 했대요. 왜 그랬을까요? 스스로 경찰에, 다친 사람 있으면은 상대 벌점 먹어요. 다친 사람 있는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. 아, 사고 후 긴장을 많이 해서 근육 통증이 있대요. 진단서 발급 받았습니까? 아, 통원 치료 중이래요. 왜 그랬을까요, 상대가요?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기에 100대 0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오히려 상대가 경찰에 신고였나요? 참 이상하네요. 풀박차 운전자 진단서 발급 받았나요? 네, 변호사님.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고요. 너무 괘씸하고 당황스럽습니다. 저 통원 치료 중이고요. 상대방도 대인 접수해달라고 해줬습니다. 스스로 벌점 받게 해주세요라고 신고하는 분도 계시네요. 100대 0은 아니고 한 80대 20 적당해 보입니다.